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전국 프라샵 알림이 초유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릴 매장은 인천에 있는 에이지 건프라 카페입니다. 위치는 인천 2호선 3번 출구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으며 자차로 오신 분도 매장 앞 주차가 가능하여 추천드립니다. 영업시간은 오후 12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2층에 있는 매장에 들어오시면 탁 트인 전망에 건프라 카페답게 음료와 조립할 수 있는 테이블이 있으며 그 옆으로는 프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입구에는 오락실까지 있어 가족들과 함께 오셔도 좋을 것 같고 옆으로는 최신 기체인 PG급 시드 프리덤을 실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카운터 앞으로는 건담 액자들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데 저도 집에 하나 걸어두고 싶네요. 에이지 카페는 건프라뿐만 아니라 젤볶음과 도색 도료도 구비되어 있고 음료 메뉴도 저렴하여 커피 한잔하며 뽑기하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매장에 전시되어 있는 건담은 사장님과 공방 모델러 분들이 제작하여 전시 및 판매도 하고 있으니 마음에 드시는 도색작 찾아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장님께서 영혼을 갈아 만드신 PG급 뉴 건담이 마음에 들었지만 구독자 100만 명이 되는 날 사러 오겠습니다. 이미 판매 완료된 건담도 있었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패트레이버의 잉그람을 작업하고 계셨는데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애니라 다음에 올 때 완성작이 기대됩니다. 이제 슬슬 프라 제품을 구경해볼까요? 예전에 에이지 카페 포켓프라로 쇼츠 영상을 많이 찍었는데 오늘은 꼬부기가 보입니다. 피규어 라이즈 가면 라이더와 드래곤볼 슈퍼 베지터도 보입니다. 엔트리 그레이드의 라건담도 보이네요. 위칸에는 H라인이 있었는데 저는 여기서도 자쿠2가 눈에 갑니다. 아래에는 이벤트 상품으로 뿌리기만 했지 정작 저도 못 만들어본 라이징 프리덤 건담을 오늘 구매하려고 잡았는데 이벤트 상품 먹튀하신 분은 아직 잡지 못했습니다. 위칸에는 마징가와 메가사이즈 퍼스트 건담이 보이네요. 인천 에이지 건프라 카페 특징 중 하나는 건프라 박스가 이염되거나 기스날까봐 하나하나 비닐 포장을 해두셔서 좋았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아무리 건프라가 싸도 박스에 먼지가 쌓여있거나 손상이 있다면 사기 싫어지는 법이거든요. 양산형 리코에 나왔던 피규어 라이즈 코토리 미나미를 만났는데 집으로 데려갔다간 등짝 스매싱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아 두고 왔으니 찾으시는 분은 얼른 가보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H카페 커피가 정말 맛있었는데 무슨 온도인지 물어보는 걸 깜빡했네요.